윤종훈, 본명도 윤종훈, 1984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7살 때부터 극장에 자주 다녔던 것과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보고 난 후부터 배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의 꿈을 키우며 고등학생 때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대전대학교 외국어문학부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군대를 서둘러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 후에도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대학을 자퇴하고 전재산 70만원을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게 되죠. 그렇게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13만원의 집에서 온갖 벌레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정식으로 연기를 배울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뮤지컬 드라마 스태프로 일하며 어깨 너머로 연기를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현재 정두홍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 액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윤종훈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액션 스쿨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면접 때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못 견딘다면 앞으로 저는 어디 나가서도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정두홍이 합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9년 26살 정식으로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 단편 영화에 출연을 시작으로 2010년 27살 영화 얼어붙은 땅 출연, 2012년 29살 All About Trend TM 출연, 가수 이종섭의 노래 그녀가 떠나가네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3년 30살 드라마 스페셜 시리우스 출연, 가수 고현욱의 노래 연애소설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몬스타를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 짝눈이 컴플렉스였으나 드라마 몬스타에서 만난 감독에게 매력적인 눈이다, 배우로서 장점이 될 거다 라는 말을 들은 뒤 자신감 있게 연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짝눈 덕분에 선역 악역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장점이 됐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사람들이 뭐야 여기에도 나왔어? 라고 놀라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게 되죠. 이듬해인 2014년 31살 미국 프로그램 도전 슈퍼모델 출연, 드라마 응급남녀 출연, 드라마 여자 만화 구두 출연, 드라마 사랑만 할래 출연, 드라마 미생 출연, 가수 양희은의 노래 꽃병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32살 드라마 딱 너 같은 딸 출연,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출연, 2016년 33살 웹드라마 박대리는 휴가 중 출연, 드라마 또 애영 까메오로 출연, 드라마 다시 시작해 출연,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 1 출연, 예능 비디오스타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34살 드라마 하백의 신부 2017 까메오로 출연,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출연, 드라마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 출연, 2018년 35살 드라마 리턴 출연, 예능 해피투게더 출연,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출연, 예능 비디오스타 출연, 예능 천상의 컬렉션 출연, 드라마 내 사랑 치유기 출연,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리턴으로 같이 출연한 배우 신성록, 봉태규, 박기훈과 함께 캐릭터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9년 36살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 출연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 2 출연, 2020년 37살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 출연, 웹드라마 타이밍에 출연하게 되죠. 이후 2021년 현재 38살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 출연, 예능 미운우리 새끼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 1,2에 출연, 그리고 지난해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같이 출연한 배우 봉태규와 함께 중장편 드라마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실력파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